잔잔한 호숫길을 따라 걷는 횡성 호숫길 축제가 지난 주말 사이 열렸습니다. 급경사나 급한 언덕도 없이 평지를 걸으며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명품 호숫길을 체험한 관광객들은 횡성 호숫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찬란한 윤수를 따라 5월의 봄을 걷는 횡성 호숫길 축제에 박건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 관광객들이 몸을 흔듭니다. 늦은 밤 쌀쌀한 날씨에도 관광객들은 유명 가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잔히 일렁이는 호수물에 반짝이는 태양빛을 우리말로 표현한 윤슬. 이번 횡성 호숫길 축제의 테마는 찬란한 윤슬 따라 5월의 봄을 걷다였습니다. 지난 10일 개막한 횡성 호숫길 축제에는 2박 3일 동안 15,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횡성호숫길 5구간입니다. 전체 길이 9km가량 되는데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걷기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횡성호숫길 5구간은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 중간중간 나무 놀이터와 원두막, 오솔길 전망대 등이 걷는 재미를 더합니다. 이번 축제 개막식이 열린 10일에는 걷기 행사도 함께 마련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횡성호숫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호수의 풍광에 빠져들며 걷는 횡성 호숫길. 아,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주 그 난코스도 없고 걷기가 너무 좋은 코스입니다. 아주. 힘겹게 오르는 언덕도 없고 길도 넓어 남들보다 천천히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명품 호숫길.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횡성 호숫길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큼 수준 높은 산책길입니다. 가장 명품 호숫길은 갑천 호숫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안 와보신 분은 모르지만 와보시고 다시 안 오신 분은 한 번도 없는 명품 호숫길. 지난 2000년 횡성댐이 건설되면서 갑천면에 5개 마을이 수몰돼 생겨난 횡성 호숫길. 횡성 호숫길 5구간 입구에는 마을 주민들이 고향을 그리며 잊지 않기 위해 만든 망향의 동상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몰 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찬란한 윤수를 즐기며 9km의 평지를 걷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우리의 몸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